여러분은 힘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무거운 물건을 나르는 모습, 공부하느라 힘든 모습 등이 떠오르나요? 힘이란 물체의 모양, 운동 방향, 빠르기를 변하게 하는 원인을 말합니다. 야구방망이로 공을 치게 되면 야구공의 모양도 변하게 되고 야구공의 운동 방향과 빠르기도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원인은 바로 힘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힘들을 살펴볼까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지구가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마찰력은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접촉면에서 물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물체의 무게가 클수록 마찰력은 커집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기 어렵게 되죠. 부력은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올리는 힘을 말합니다. 부력의 방향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배가 물 위에 뜨는 것도 바로 이 부력 때문이에요. 탄성력은 변형된 물체가 원래 모양으로 돌아가려는 힘으로 가해진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용수철처럼 우리가 힘을 가해서 누르게 되면 변형이 일어나고 손을 떼게 되면 탄성력으로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아갑니다. 자기력은 자석과 세부측, 자석과 자석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을 말합니다. 다른 극끼리는 서로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하고 같은 극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해요. 전기력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힘으로 서로 같은 전기를 가질 때는 밀어내는 청력이 작용하고 다른 전기를 가질 때는 잡아당기는 인력이 작용해요. 마찰에 의해 전자가 이동하면서 서로 다른 전기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풍선의 종이가 달라붙게 됩니다. 줄에 걸리는 힘의 크기를 줄의 장력이라고 합니다. 줄에 걸린 장력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의 성질을 이용한 다양한 구조물들이 있는데 마술처럼 보이는 중력을 거스르는 구조물 텐세그리티를 살펴볼까요? 텐세그리티란 장력, 텐션과 구조적 안정, 스트럭처 인테그리티의 합성으로 장력을 이용해 만들어진 안정된 구조를 말해요. 텐세그리티는 버크민 스타플러에 의해 탄생하게 된 건축물입니다. 버크민 스타플러는 미국의 건축가이자 시스템 이론가, 작가, 디자이너, 발명가, 미래학자였죠. 캐나다 몬트리올에 건설한 지오데식 돔은 대표적인 텐세그리티 구조물입니다. 텐세그리티는 로봇에도 적용되고 있어요. 미항공 우주국 나사에서 개발 중인 공 모양의 구르는 로봇인 슈퍼볼봇이에요. 슈퍼볼봇은 텐세그리티 구조에 기반한 모바일 로봇 플랫폼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행성 탐사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로봇이에요. 불규칙한 지형에서도 이동성이 좋고 외부의 압력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충격도 쉽게 흡수할 수 있어서 우주 탐사에 적합하답니다. 캠핑에 이용하는 텐트에도 텐세그리티는 활용됩니다. 적은 구조물로 안전하게 만든다는 장점을 활용한 거죠. 텐세그리티는 가구에도 활용돼요. 위태로워 보이지만 균형을 갖추고 안전해서 가구로도 활용합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좋아서 사랑받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 더 자세하게 텐세그리티를 활용한 구조물들을 알아볼까요? 이 사진의 구조물은 미국의 니들타워예요. 사진을 보면 둥둥 떠있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지만 파이프와 케이블선으로 안정을 유지하는 텐세그리티의 대표적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다리는 호주 브리즈번의 쿠릴파 브릿지예요. 2009년도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어요. 적은 재료로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구조이죠. 해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텐세그리티 건축물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이에요. 이 경기장의 지붕은 텐세그리티 기법을 이용해서
돔 구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붕 공간을 더 가볍게 만들었답니다. 자, 여러 가지 힘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힘들을 이용한 텐세그리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도 함께 아슬아슬 마술처럼 신기한 텐세그리티를 만들어볼까요? 만들기 전 다음과 같은 준비물을 확인하여 주세요. 다음의 주의사항도 꼭 확인하여 주세요. MDF판에서 비행기 몸통 모양의 부품을 떼어 준비합니다. MDF 부품에서 숫자가 써 있는 부품을 확인해 주세요. 1번 부품을 먼저 떼어내고 다음과 같이 목공용풀을 발라줍니다. 비행기 몸통 뒤쪽에도 목공용풀을 살짝 발라주고 다음과 같이 1번 부품을 끼워줍니다. 숫자 순서에 맞게 17번 부품까지 차례대로 끼워줍니다. 위치를 잘 확인하여 주세요. 비행기 맨 앞에 부품은 끼우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목공용풀이 마를 수 있도록 3분을 기다립니다. 다음과 같이 텐세그리티 밑판과 지지대를 준비합니다. 텐세그리티 밑판에 지지대를 끼워줍니다. 판에서 긴 모양의 비행기 옆면을 찾아 준비합니다. 옆면 틈에 목공용풀을 바르고 비행기 뒤쪽에 홈에 맞게 잘 끼워줍니다. 조립하는 방향에 주의하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립합니다. 조립하는 방향에 주의하세요. MDF판에서 비행기 뒷날개 부품을 찾아 준비합니다. 틈에 목공용풀을 바르고 비행기 뒤쪽에 다음과 같이 조립합니다. MDF판에서 짧은 모양의 비행기 옆면을 찾아 준비합니다. 옆면 틈에 목공용풀을 바르고 비행기 뒤쪽에 홈에 맞게 잘 끼워줍니다. 조립하는 방향에 주의하세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조립합니다. 조립하는 방향에 주의하세요. MDF판에서 비행기 날개 부품을 찾아 준비합니다. 날개 부품의 틈에 목공용풀을 바르고
비행기 옆면홈에 잘 끼워줍니다. 조립하는 방향에 주의하세요. 날개를 다 조립하고 목공용풀이 마를 수 있도록 3분을 기다립니다. 목공용풀이 다 마르면 조립한 밑판과 인형고리를 준비합니다. 인형고리를 다음과 같이 밑판홈 부분에 끼워줍니다. 인형고리를 끼울 때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끼워줍니다. 비행기 날개홈에도 인형고리를 끼워줍니다. MDF판에서 비행기 앞부품을 찾아 준비합니다. 부품이 작으니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비행기 앞부분에 인형고리를 끼우고 앞서 찾은 앞부품을 홈에 끼워줍니다. 밑판과 비행기의 인형고리의 위치를 맞춰 서로 끼워줍니다. 다음과 같이 세 곳 모두 이상 없이 조립됐는지 확인해 주세요. 다음과 같이 투명 고무줄을 찾아 준비합니다. 다음과 같이 투명 고무줄로 지지대와 비행기 몸통을 연결합니다. 그럼 텐세그리티 구조물 완성! 마술처럼 보이지만 모두 과학적 원리인 힘으로 설명할 수 있는 텐세그리티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우리 주변에서 건축물로도 찾아볼 수 있고 텐트라던가 테이블과 같은 상품으로도 만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주변을 살펴보고 어떤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기로 해요. 그럼 안녕!